지금만 Z또의 MC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해요. 여기에 누가 올지. 근데 대본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늘 촬영장 도착했는데 여기 앞에 묘상한 차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차는 난생 처음 봤다니까요. 나와주세요. 영차! 영차! 좋았어! 좋았어! 영차! 오늘의 특별 MC 권영수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완벽한 꽁트였고요. 너무 완벽한 오프닝이었다고. 네네. 소름 끼쳤어요. 아니 많은 분들께서 오셨어요. 김원훈 씨, 네. 뭐 김승진 씨, 아, 박영진 씨, 아, 영진 형 정말 씨. 우리 또 이무일 씨까지. 아 우일이 형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어떻게 나 고정되겠다. 어떻게 쫙 지나가고 네. 주인공이 앉았네. 앉아주셨고 네. 요즘 빠진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을 좀 보려고요. 네 보세요. 어 잠시만요. 제 핸드폰이 어디 갔지? 어? 제 핸드폰이? 이거 무슨 꽁트야? 어? 도대체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캠플러다. 에이 신곡 냄새가 난다. 일본 노래 같아. 일본 노래야. 일단 제 직업 만족도는요. 네. 만점입니다. 지금만 지우또 아이돌 특집입니다. 개플로 나왔습니다. 둘, 셋, 개차 아이, 개차 말. 안녕하세요, 개플로입니다. 개인 인사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들어봐요. 개인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개플로의 리더 유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빼앗긴 메인 보컬 김태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개플로의 메인 래퍼, 메인 댄서 김나은입니다. 확실히 케플러 지금 몇 년 차죠? 3년 차입니다. 딱 여유가 있잖아요. 아니 나 궁금한 게 아이돌들의 인사가 있잖아요. 어? 맞아. 두더비 아 내 더 시스터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살짝 나 오마이걸 그. 어떡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회사에서 네. 몇 개를 주시고 너네끼리 상의를 해서 손동작에 만들어 보아라. 캐플러 어떻게 합니까? 저 배워볼게요. Catcher I, Catcher my. Catcher my.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 그러니까 저희끼리 모여서 어. 너 뭐 만들어 왔어? 너 뭐 만들어 왔어? 그래서 그거를 아~ 조합해서 네, 만들었어요. 괜찮네. 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네요. 많이 좀 해주세요. 아이? 아이돌 이력서는 우리가 처음 보거든요? 어, 네. 저희도 처음 써봤어요. 그래요? 네. 이력서 네. 자체를 처음 써.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 네. 나무위키 찾아봤어요. 본인 정보를 본인 나무위키에서. 하연이 형 먼저 볼까요? 네. 네. 아역배우 출신입니까? 네. 제가 4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꾸준하게 아, 2006년 데뷔예요? 네. 저희보다 선배님인데요. 선배님이요? 4살부터? 그렇잖아요, 선배님. 어, 죄송해요, 선배님. 웬만한 중견 배우 선생님. 그러니까. 예. 아니, 기억에 남는 드라마 뭐 있어요? 위기탈출 넘버원 루마티스 관절염 편에 나와. 아, 루마티스 관절염. 네, 그리고 소문난 칠공주 마지막 화에 박혜진 배우님이랑 이태란 배우님 딸 역할. 이야. 이런 아역 배우를 하려면 어머님이 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 쌍꺼풀 없었다가 아프고 나서 쌍꺼풀 생겼는데 엄마가 됐다! 됐다! 바로 넣어! MBC! KBS! SBS! 대한민국! 다 넣어! 아니 또 케플러에서는 담당 사무가 만능이라고 써져 있네요. 만능? 담당 사무가? 담당 사무. 만능? 만능은 뭡니까? 뭐 다 된다는 겁니까? 네, 제가 메인 댄서, 메인 래퍼이기도 하지만 네. 노래도 못하지만 맞아요. 네. 어, 요즘 좀 뭐 꽂힌 노래 있어요? 다현 씨가? 요즘 좀 꽂힌 노래요? 네.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또 우리 다음 분 볼게요. 예, 네. 최현양. 어. 최현양 2002년생이시고, 네. 야 잠깐만 느낌에 고생의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알아주시는 거요?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가 연습생. 네. 시절. 아, 15년도부터였어? 아. 네. 아 지금 잠깐만요. 몰라 유진양 몰랐어요? 네. 15년부터 있어? 어쩌다가 이쪽 일을 이렇게 얘기해봐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실 이제 학교에서 좀 유명했어요. 외모와. 아, 외모. 아, 괜찮아. 예. 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학교길에 밑에 선배님들이 이제 막 엄청 몰려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었는데 쟤예요! 이러는 거예요. 어? 나 끌려가는 건가? 그래서 이제 캐스팅 매니저님이 혹시 관심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관심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냥 가셨어요. 또 부산에서 막 그런 시내 쪽에 있는 학교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기다. 연락 온 받지 말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같이 캐스팅 당한 언니가 그 대형 이래 이래서 대형 기획사? 아. 그래서 오디션 보고 더서 그때가 최현 씨 몇 살이었어요? 15살? 6살? 학교 그만두고 간 거는 바로 웨이크원 입사를 하고 바로 프로그램에 나와서 걸스 플래닛 네. 되게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말해주세요. 적혀있지 않나요? 아니 예예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딱 일어나가지고 말해줘. 왜 갑자기 왜? 뒤에 적혀 있지 않아? 아 뒤에 적혀 있어 뭘가? 얼스 플래닛 999. 1위. 1위. 아 1위. 근데 난 너무 귀여운 게 취득 이런 자격민 면허에 이모티콘 웃음 있고. 아 취득 희망. 취득 희망이야 심지어. 그리고 JLPT는 노력 중. 근데 시행청 희응 적어놓았거든요. 이력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1차 탈락입니다. 아니, 궁금하긴 하다. 이게 뭔 말이지? 유진 씨 한번 보면은 한림예술고등학교 또 나왔고 아 네. 여기도 날 때부터 사실 약간 그랬네. 잠깐만요. 네. 코미디 빅리그 갑과 얼콘에 특별 출연했네요. 맞아. 같이 출연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 영상을 아직까지도 못 보는 영상 중에 하나야? 왜? 뭐가 있었어? 왜? 아니 뭐 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 완전 처음이니까 이제 어떻게든 잘해야겠다 하는데 맞아 머리가 하얘지는 그 기분 있잖아요. 아.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 이제 언니가 계속 이렇게 해볼까요? 많이 해줘가지고 잘 챙겨줘가지고 왜냐면 지 코너니까 망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 내가 집을 내가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봐 주세요. 네 갑갈 네, 코너에 최유진 양의 예. 오빠 너무 귀여운 게요. 특이사항 한번 봐주세요. 2022년 네? 한국 부모님들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K-pop 아이돌 4위. 이거 중요해요. 아니, 4위 아니라 3위래요. 3위래요. 3위야. 3위였어요? 네, 4위가 누구게요? 야! 말이 수진님. 아 배우 수진님이 4위인데 2위는요. 2위는요. 2위. 미연이었나? 그리고 1위가 유나 선배님. 아 근데 3위를 3등. 우리 유진 씨가 축하드립니다. 아! 야 이거 세다. 이거 세다. 수진 선배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오디션을 보고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진 씨는? 춤 학원에서 쌤이 저 몰래 올리신 거예요. 큐브 했는데 붙었대요. 그때 그럼 큐브 가겠다가 돼서 2차, 3차까지 보고 그러면 오디션이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1차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요. 보내고 그리고 2차만 연락이 와요. 그럼 직접 만나러 갑니까? 네. 회사로 가요. 회사로 가.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데 춤 두 개, 노래 하나 뭐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카메라 테스트 다 한 다음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프리스타일을 쳐요. 프리스타일? 추고 이제 3차는 거의 얘기하고 또 마지막 점검으로 또 카메라 테스트. 예, 앞, 옆, 뒤, 위, 뭐 아래 여기 멀리서 가까이서 이런 거. 아니 그러면은 오디션 보러 갈 때 의상이나 이런 거 다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죠? 옛날에는 오디션 국룰이 교복이었어요. 아, 네. 약간 제일 그 나이 때 예뻐 보이고, 맞아. 제일 단정하고, 맞네. 이러니까 지금 완전 습한데 풋풋한 중인데 만약에 네가 온다면, 아 그게 약간 국룰, 교복 국룰이었고 교복, 네. 시대가 지나서 요즘은 다들 힙하게 입는 느낌, 트레이닝, 약간 춤 잘 보일 수 있는 댄서님들 스타일로, 네 편하게 입고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회사에서 춤선 잘 보이는 붙는 옷 입고, 제가 반팔 옷 입고.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연습생이 이제 합격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교육생 견습 많은 이름으로 불리긴 하는데 네. 이제 연습생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친구들. 아 연습 연습생인가요? 연습 연습생? 회사마다 달라요. 저희 회사는 없어요. 이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채은 씨가 있었던 회사로 한번 얘기해줘요. 이 맥스 1년인 것 같아요. 약간 1년 정도 회사에서 보시고 아 얘는 연습을 시켜도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근데 보통 연습생 계약을 하는데 그때 그 회사는 아티스트 계약으로 바로 데뷔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데뷔조라고 해서 또 데뷔를 하는 것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무조건 하는 그쵸, 게 그쵸. 아니에요. 직전에 또 멤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막. 아니 그럼 연습생분들은 주로 연습을 뭘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하죠? 일단 월마다 월말평가 있었고 주마다 신간평가가 있었고 아, 그래? 주마다 하는 거는 자기가 와. 일주일 동안 했던 노래, 춤 하나씩 월말평가는 단체가 들어가요. 조를 짜서 그 조에서 준비한 노래, 뭐 춤 이런 걸 보여주고 또 개인 노래, 춤 배웠던 일본어나 뭐 영어 이런 것 바쁘다. 그러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요. 아. 그 외에 뭐 또 개인기 연습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예능 수업. 에? 있어요? 뭐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모델 워킹 수업. 아. 뭐 제작 발표회 수업. 기사 사진 수업. 레드카펫 수업. 근데 있어요. 어. 진짜요? 그리고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걸 수업. 역사 같은 것도 배우고 속담 배우고 속담 수업. 바다성어 배우고. 그거 안에 수도 수업 안 했어요? 했었어요. 아 진짜? 아, 예능이 많이 나오고. YG에서는 똥 쌀 때도 멋있게 싸라고 정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아 너무 웃기다. 내가 저기 라디오를 해보니까 아이돌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음방 뛸 때가 스케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때, 음방을 뛴다고 표현하시네요. 역시 또 업장 다르네요. 음방 있는 날의 스케줄 얘기해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산옥하는 걸로. 산옥하는 날 기준으로 하면 대기실로 가서 몇 시에? 새벽 4시? 새벽 4시? 방송사마다 다른데 전날에 갈 때도 있고. 아예 전날 밤에? 네. 근데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팀마다 산옥 시간이 달라요. 아 매번 달라져. 아~ 그러면 한 3시나 4시 이때 도착해서 헤매 받고 리허설 하고 산옥하고 뭐 미니 팬미팅 이런 게 있으면 미니 팬미팅 같은 팬들도 만나고 미니 팬미팅 하고 본 녹화 전에 인터뷰 있으면 인터뷰 하고 본방 하고 전출 올라갔다가 전출은 뭐죠? 전체 출연자 아~ 마지막에 1위 아 마지막에 1위 아, 맞네 음방 퇴근하고 팬싸 팬사인회 또 하고 그럼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몇 시예요? 아니지 팬사인회 하고 무슨 유튜브 컨텐츠 있으면 그것도 찍고 아, 아. 라디오가 있으면 라디오 나가고 이제 연습이 있으면 연습하고 그러고 집에 몇 시에 가는 거예요? 딱 집에 오면? 근데 밤을 샌 적도 있었어요. 숙소에서 씻고만 나오고 다시 또 헤매하고 네, 다시 무대하고 팬싸하고 이게 헤매가 저는 정확히 6분 정도 걸려요. 헤어가 저는 6분에서 6분? 네. 저희는 9명이랑 되고. 무대 메이크업 하면은 이제 4시간 걸려요. 4시간이요? 그러면 가요. 선생님이 9분이 계신 게 아니니까 네. 돌아가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그래서 사다리 타기를 해서 그날마다 따다다다단 팀원을 시켰는데 따다다다 야 너 1등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이랑 마지막 아 중간에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중간이 제일 애매해. 그렇지 자기도 애매하고 뭐 먹기도 애매하고 그쵸. 중간에 이제 받으면서 자는 거죠. 헤드뱅 방금 그거 방송에 나와도 괜찮겠어요? 거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스케줄 vs 제일 싫어하는 스케줄 좀 얘기해줘요. 저 좋아하는 스케줄은 네. 콘서트나 팬미팅. 에너지를 딱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피곤하고 아 저거도 못하겠는데 싶은 날에도 팬분들 보면 그게 없어져요. 맞아요. 특히 음방할 때. 떼창 해주십니까? 응원해주고 응원법. 딱 녹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힐링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럼 제일 싫은 스케줄. 안무 처음 배운 날. 아, 엉망진창인 날. 네. 멤버들이 와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습득이 좀 빠른 편이에요? 좀 느린 편이에요? 조금 멤버들이 빠르니까 엄청 집중을 해야 그나마 따라갈 수 있어요. 아. 또 본인이 안무 구멍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 이특 씨가 나와서 챌린지 문화에 대해 얘기를 해줬는데 나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 챌린지 같은 거 찍을 때 낯설지 않아요. 일면식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만나서 갑자기 액션!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혹시 외우셨어요? 아 그런 알려드릴까요? 아 예 거의 외우긴 했는데 그 뒤에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 알려드릴까요? 아 예 뒤에만 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혹시 외우셨어요? 아 예 예 이런 식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챌린지 하루 몇 탄까지 뛰어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요 정말 하고 싶거든요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진짜? 항상 정해주셔가지고 왜 매니저님 왜요? 왜 이게 챌린지 용 멤버가 있어요? 매니저님 죄송한데 어떻게 되신 거세요? 빠른 습득이 안 되는 건가요? 유진 씨 버블팝 잘하잖아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습득 오래 걸려서 아니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해요 네. 아, 다현 씨가 습득을 잘할 것 그러니까. 같아 맞아요 외우는데 15분? 오. 빠르네 확실히 빠르네 와. 가장 어려웠던 챌린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습득을 하고 바로 찍어야 되니까 아. 특히 선배님들이랑 촬영을 하게 되면 되게 막 떨려요 틀릴까 봐 아 틀릴까 봐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버추얼 아이돌이랑 챌린지 찍었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아 갈릴레 어때? 어, 멤버가 찍었는데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다 보니까 그냥 빈 공간에서 왼쪽에 혼자. 서서 누가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네, 네. 찍었더라고. 근데 그림자까지 맞아요. 들어가지고 너무 소름 돋았어. 너무 소름 돋았어. 아 그래요? 그럼 그때도 외우셨어요? 허공에 허공에 대고. 요즘에 또 AI 커버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 많잖아요. 난 AI 커버를 되게 좋아하는데 들으면서 되게 무서워. 아 그럴 때 있어요. 아, 맞아요. 아, 박명수 선배님이 부른 밤냥갱 들어봤어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안 절어서. 느낌이 이상해. 분명히 원래 절었어야 돼. 아니 그 더 소름 끼치는 게 박효신 2014년 버전. 이런 게 있어요. 진짜도 아~ 알겠다. 같은 노래인데 버전이 달라요. 연도별 버전.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약간 뭐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우리 대체되는 거 아닌가? 어. 그래도 직접 보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자체를 하는 거라서 감동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 라이브의 그 맛은 또 안 나잖아요. 맞아요. 안 그 맛이 그 느낌 안 나. 맞아요. 안 나. 아이돌 직업병 100% 있을 거거든요. 어, 유진 씨 뭐라고 생각해? 아이돌 내 아이돌에서 갖고 있는 직업병. 일단 카메라가 있다 싶으면 아 아이컨택 하고. 어머 우리 카메라 감독님 너무 행복해 하시네. 카메라 감독 직업 만족도 몇 점? 몇 점? 5점. 5점이시래. 아 이런 거요. 내 카메라다 싶으면 딱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직업병? 셀카 찍는 거. 어딜 가나. 어딜 그러니까 가나. 이런 거를 하면은 무조건 사진을 남겨놔요. 쉬는 날에도 놀러 가면 이제 아, 나 혹시 찍어줄 수 있어? 친구들한테. 네. 그럼 만약에 채연 씨를 찍어준다고 쳐봐. 그러면은 채연아 사진 찍어줄게. 1초마다 바꿔가면서. 약간 예전에 돌던 그 중국 모델분. 띠띠 차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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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데 앉아서도 그렇겠어. 손님 안 봐요. 어쩐지 나한테 차갑더라고. 그래서 나를 안, 많이 안 좋아하나 생각했어. 은진님만 계속 보는 거야. 어. 나는 다 왼쪽이거든요. 아 그래서 나를 아예 안 봐. 아예 안 보더라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있을까요? 그냥 이쪽에 해보도록 이쪽에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이돌 분들 보면은 수많은 카메라 중에 나 찍는 카메라를 딱 찾아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알아. 오시는 팬분이 매번 팬사에 오셔서 나치 입고 일단 팬들을 기억하는 거네. 네. 그리고 못 쳐다보고 있다면 이즈나 이즈나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요 맨날 우리 채연만 찍다가 갑자기 다현한테 가. 네. 그럼 진짜 실제로 좀 서운하죠? 서운해요. 아 진짜 좀 서운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대놓고 좀 이렇게 나 너 근데 이런 거 좋아해요. 더 좋아하고. 아 진짜? 저는 질투하는데 아닌 척 하거든요. 일부러? 네. 가끔 채연이를 찍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봐요. 아 진짜? 약간 근데 해야겠다. 뭐 팬들하고 뭐 메시지 주고받고 이런 뭐 어플이 있습니까? 아 네, 버블. 아 그러면은 다 읽어보고 네. 답도 하고 그러나요? 네. 네 다 읽어봐요. 내가 뭔가 했을 때 재밌겠다 싶은 거를 골라서 답장을 해줍니다. 아니면 엄청 감동적인 메시지를 적어주시거나 하면은 답장으로 보내는지. 요즘에는 핸드폰 다 쓰죠? 네. 왜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해? 공기 개수가 많이 걸렸어요. 이게 저예요. 세 번 걸렸어요. 진짜? 네. 아니 그러면 후배들이 또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 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죠. 그, 일단 전 폰들 다 버리지 마시고. 전에 쓰던 거?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게 침대 아예 밑에 숨겨놓으면 아예 밑에? 매트리스 밑에? 아니요. 그냥 침대 밑에 바닥에. 네. 먼지가 좀 쌓이더라도. 네. 막 꺼낼 때 옛날 체육관 같이 나오고 말이야. 머리 끈 꼭 베갯잎 사이에 이렇게 베갯 열어 가지고 이렇게 아 베갯잎 안에다 넣어서 그 다른 멤버가 잘못 빼면 아 택했는데. 근데 다현 씨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데뷔도 하고 숙소 생활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니까 편하던데.
유진 씨, 네. 숙소 생활은 왜 하는 겁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든지 다 같이 하잖아요. 픽업하는 네. 시간도 항상 같고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매니저가 9명이 있지는 않으니까 매니저분이 몇 분 계세요? 4분. 4분. 아이돌 매니저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항상 그 물 담가져 있는 캐리어를 캐리어. 네, 네. 세수병에 빨대 이렇게 꽂혀 있고. 맞아. 그거 컨택이 네. 맨날 들고 다니시고. 다 뚫려. 하나씩 다 뚫어요. 맞아요. 관내 수공업이네. 그게 마이크가 항상 차고 있으니까 이렇게 먹기가 조금 불편해서 한 번에. 마이크 안 찼는데도 마이크 찬 줄 알고 막 이랬던 적도 있죠? 마이크를 찼는데 안 찬 줄 알고, 찾고 이랬던 적은 밥 먹을 때 차고 있는지 모르고 밥 먹다가 마이크에 김치찌개. 아, 마이크에 당면 몇 개 걸쳐서 와가지고 막 리허설하고. 그런 적 있었다. 마이크를 이렇게 찼다가 약간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가까웠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마이크가 촉촉해져가지고. 감전 안 당한 게 어디야. 감전 안 당한 게 어디야. 유진 씨도 사실 한 고생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요? 연습생도 했고 경쟁 프로도 했고 데뷔도 했고 다시 또 재데뷔했잖아요. 네. 내 인생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중간에 데뷔해서 쉴 때. 1년 정도 일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 그거 너무 힘들겠다. 네,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일본어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잘했네. 근데 그때가 있어서 지금 행복한 거를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버티고 버텨서 캐플러로 또 왔고 5월에 또 6월에 또 신곡이 나오잖아요. 일본 활동을 먼저 하고 네. 5월 8일에 나오는 일본 앨범은 Keep On Going이고요. 6월 3일에 나오는 한국 앨범은 Keep On Going On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내 직업이 가장 만족스러울 때와 내 직업이 가장 잣 같을 때. 저는 일단 만족스러울 때는 콘서트 할 때는 네. 뚫고 들어와요. 뚫고? 아~ 그때 와 진짜 데뷔하기 잘했다. 저도 팬분들 만날 때. 저도 팬분들 만날 때. 콘서트 할 때, 팬미팅 할 때 뭐 그럴 때. 플러는 그냥 팬이구나.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제 잣 같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좀 덜 먹어도 붓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내 모습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미친 듯이 이제 왼쪽으로. 아, 오늘 협소바 한 번도 안 써봤잖아. 스포를 못할 때. 아, 입이 간질간질하거든요. 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무. 이거 궁금할 텐데. 예은이랑 한 소절 불러줄걸요? 말도 켜보고. 유진 씨는 생각 어떠세요? 또 자유가 조금 없을 때? 그치. 왜? 일본 활동하고 할 때는. 몰래 나가가지고 먹을 때 많잖아요. 아 근데 저희는 몰래. 너무 많죠. 몰래 안 나가고 그냥 같이. 대놓고 나가요? 아 다 같이 가요. 가요. 매니저는 뭔 고생이야. 별 좀 체크할게요. 색칠을 하면 돼요. 누구의 직업 만족도. 그럼 우리 세 분 한번 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점수는요? 높아. 다 높아. 저는 힘들지만 난 이거 하려고 태어난 것 같다. 오. 반짝반짝 아이돌 짱. 아. 반짝반짝인 것 치고 너무 하나가 가운데가. 데뷔하고 몸이 많이 아팠어서. 아, 그러니까, 체력이 좀. 네. 저는 서로 행복이 돼주는 소중한 직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왜 비워놓으셨어요, 반쪽은? 반쪽. 이게 먹는 거를. 한번 읽어주세요. 저 그냥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윤 씨부터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캐플리안 너무 감사하고 이 상황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캐플리안 사랑해요. 응? 이거 나왔다 사랑해요. 저희가 정규 첫 앨범이에요. 일본도 한국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격투의 직업 만족도 별 다섯 개 만점이고요. 캐플러 봤으니까 성공했다 응원해. 캐플러 응원해. 응원해. 친한 연예인 지인 좀 얘기해줘요, 유진 씨. 미연이랑 같은 회사였어. 같은 회사였으니까. CS 친구들이랑 친하고. 친하고. 미연양. 미연양이 아까 2등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멀어진 거예요? 미연양이 3등 하면서부터 확. 아!